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거이 선생 연고맨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진도를 회로 이론 빼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라플라스 강의 언제하냐, 전기자기학 강의 언제하냐, 막 이렇게 많이 원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과도 현상이나 그런 것들. 아,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구독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 같은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솔직히 떨어져요. 기술 사따면 수학 잘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수학 전공자가 보는 눈하고 전기 전공자하고 보는 눈하고 많이 다릅니다. 서강대 수학과 출신 동기하고, 동기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책도 같이 쓰고 있고, 아, 라플라스는 사람들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라플라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 한번 더하겠습니다. 라플라스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는 뭐 음, 괜찮은 증명은 있어요. 증명 쓸만한 거 있는데 아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암기예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고. 예를 들어볼까요? 전자레지 전자레인지 집에 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집에 다 있고 버튼 누르면 띠디디딕 돌아가면서 구워지고, 데표지고 전자렌지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 필요 없거든요. 이거, 여기 마그네트론에서 전파가 발생되고, 이대류판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전파를 골고루 뿌려줘요. 그리고 식품 내부에 있는 물분자, 물분자, 전기 쌍극자. 이거는 전기 자기하게 나오는데, 전기 쌍극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분자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닭고기가 데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물분자가 1초에 24억 번 회전하고 있다는 거 몰라도 되잖아요. 전혀 문제없어요. 그냥 라플라스는 전기공학을 하기 위한 툴이에요.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곱셈 구구단처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증명, 필요한 증명들은 할 건데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할 거예요 만약에 전기레인지 고치는 기사가 방문했을 때 당신 전자레인지 원리 마그네토론 알아요? 아니, 기사가 모른다고 하면 나가세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시험에 증명 나오면 모를까? 왜 원리를 안 설명해 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전 죽어도 전기 자격증 강의에서 쓸데없는 증명 안할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이거 할수 있어요. 실력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거든요. 라플라스 증명의 중적분, 정적분, 이상적분, 부분적분, 오일러 공식, 기수함수 다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거 쓸데 없어요. 이거 구국공무원 가점이거든요. 구급공무원 붙으려고 변호사 자격증 딸 거예요? 로스쿨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기기사 딸려고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해 드릴 거예요 제목은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을 위한 쓸데없는 강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훈련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뭐 제가 전기기사 강의 다 만들고 시간 많으면 이런 쓸데없는 강의 한번 만들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좋은 건데, 하,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증명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강사는, 아, 뭐 잘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 몰라도 푸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저는 강사직 교수가 아니에요. 이제 즐거운 라플라스 강의 시작해 볼까요? 라플라스라는 게왜 쓰냐면, 은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라플라스 나오는 것들은 그냥 외우고 공식 외우고 풀고 공식 외우고 풀고 그러니까 아 이거 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년제 대학교 회로이론, 전기회로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다룹니다 유용하게 쓰는 법을 알려줘요 RLC 회로를 쉽게 변환하거든요 어렵게 설명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면 미분 방정식이 대수방정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회로의 응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죠? 방금 한말싹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 거예요. 이거는 조만간 만들 건데 지금은 안 다루고 넘어갑니다. 라플라스는 왜 배우는지 특강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플라스 변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플라스는 t라는 함수. t라는 함수는 ft. t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어요. 회로에서는 t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압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증가했냐, 얼마나 그대로냐, 얼마나 줄어들었냐. t, 타임. 시간. 전기세 보세요. 전기세는 시간에 따라서 한국전력에서 측정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썼냐? 얼마만의 시간 동안 전기를 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전기는. 그래서 전기는 t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는 time t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복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소수 영역. 라플라스 s 많이 봤죠 s. 라플라스는 s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의 세계에서는 간단하게 풀리는 게 있어요. s의 세계에서는 s는 뭐냐? 시그마 j 오메가 이렇게 돼 있는 변환. 복소수예요.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의 영역을 복소수. 복소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j가 곱해져 있는 건 허수예요. i라고도 쓰는데. 실수의 영역을 실수 플러스 허수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라플라스입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려고 간단하게. 복소수는 어차피 다른 전기기사 영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번씩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플라스 끝나면 복소수 강의할 거예요. 그것도 꼭 들어주세요. 실수 영역을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라플라스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더 맞아요. ft, 라플라스 하면은 대문자 s.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라플라스는 실수의 영역을 복소수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다. 실수, 타임 1, 2, 3, 4, 5, 6, 7, 8, 9, 10 복소수 1 플러스 J3 1 플러스 3J 1 플러스 J4 이런 것들이 복소수인데 그거를 복소수 영역으로 가져온다. 왜? 이렇게 하면 은 전기 회로가 잘 풀리고 미분방정식을 쉽게 풀수 있어서 T라는 실수를 복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게 라플라스다 라플라스는 좀 멋있는데 이렇게 써요 라플라스 정의는 0부터 무한대 자연상수 e-st승을 곱해준 다음에 적분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왜 0부터 무한대냐 왜 정적분 범위가 0부터 무한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적분이란 개념은 정해져 있다 원래 적분이 뭐 이렇게 x 제곱 있으면은 이렇게 3분의 1 x 세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정적분이 아니에요. 부정적분,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을 부정적분. 이거는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건 정적분이에요. 구간이 0부터 무한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라플라스는 정적분이다. 0부터 무한대. 왜 0부터 무한대냐? 핸드폰은 켜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맞죠?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기에서도, 수학에서도 꺼져 있는 상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라플라스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를 다루는 거예요. 회로는 딸깍하고 연결돼야 시작이에요. 라플라스 시스템 또한 연결돼야 시작이에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예요. 솔직히 0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0 플러스부터 무한대다라는 표현도 써요. 전기 기사 시험 보면은 스위치를 닫을 때 t는 0 플러스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스위치를 닫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연결됐을 때 스위치가 닫혀졌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은 연결이 안된 거예요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오픈돼 있다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스위치가 오픈돼 있다 스위치가 열려있다 이거는 스위치가 닫혀있다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회로 이론은 그럼 0 플러스는 뭐냐? 0은 아닌데 0이랑 엄청 가까운 수예요 0 플러스는

왜 자연상수 e-st 승을 곱하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라플라스는 라플라스.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뭐가 더 비슷해요? 라플라스랑? 라플라스 글자랑 마이너스, 플러스랑 뭐가 더 비슷하냐고요? 마이너스. 엄청 비슷하죠? 플러스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는 e st승인 거예요. 약팔지 말라고요? <laughs> 좀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사실 이거는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만든 정의입니다. e 이거는 자연로그의 밑무리수의 네이피어 상수 아, 어려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 상수.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e st승을 곱하니까 그리고 0부터 무한대 적분한 라플라스 변환이 회로 해석에 도움이 된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가 정의한 거예요. 라플라스가 만든 거예요. 우린 이걸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린 외워야 되니까 라플라스는 마이너스하고 비슷하구나. 오케이. 0부터 무한대 오케이. 회로에는 켜져야지 시작이야. 0부터 무한대. FT를 e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e 마이너스 ST를 적분한다. 곱하고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e 마이너스 ST승을 곱하고 0부터 무한대 적분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뭔 개소리야? 0부터 무한대. FT e 마 ST승을 적분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는 정수예요 2.7618점점점점뭐 이렇게 쭉 나가는 수인데 어쨌든 수예요 수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엄청 길고 논문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린 패스 그냥 씁니다 정리하자면 라플라스의 정의는 ft가 있으면 ft를 라플라스해라 그러면은 ft에 e-st 승을 곱하고 0부터 무한대를 적분해라. 이거입니다. 라플라스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same. 똑같은 겁니다, 이게. 라플라스에라 ft를 0부터 무한대 적분하는데 e-st 승을 곱해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어, 아, 이거는 대문자 f. 그리고 변수가 S네. 이거는 라플라스 했구나. 라플라스 당했구나. 당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S는 뭐라고요? 복소수다. T는 시간, 실수. 회로에서는 T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복소수로 합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 전기기사의 혁명이에요. 혁명. 무선 <laughs>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기기사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라플라스 문제에서 그리고 보기가 자연상수 e 가다 있어요. 자연상수 e 가다 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e는 마이너스 승이에요. 마이너스 승. 라플라스 문제가 딱 보였다. 회로이론에서 라플라스 문제가 딱 보였다. 그런데 보기에 e 마이너스 승도 있고 e 플러스 승도 있어요. 다 자연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연상수 e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은 무조건 e 마이너스 승을 뽑아야 된다. 말이 어렵죠? 문제 보죠. 문제 보죠.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e 마이너스 st. E, E-ST, e E-ST, E-ST, E-ST 여기서 답뭐 골라야 된다고요? 버려 버려 왜? 마이너스 승이 없잖아 오케이? 답은 2번, 3번에서 뽑는 거예요 3번이 답이에요 이건 0부터 무한대니까 같은 램프 함수에 라플라스 변환식 E-S승, E-S승 E-S 마이너스 여기서 답뭐 골라야 돼요? 2번, 4번 골라야 돼요. 왜? 마이너스 승이 있잖아. 이거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 E가 다 있네? 자연상수가 다 있네? 마이너스 승. 2번, 4번 밖에 없네? 2번, 4번에서 골라야 돼요. 1번, 3번에서 고르는 사람? 영고맨 강의 안 들은 사람? 오케이? 그리고 또, 마이너스 승. 어, 이가 다 있네. 이가 다 있어. 이가 다 있어. 근데 마이너스 승 있는 게 1번, 3번이네. 답은 1번, 3번에서 골라야 된다고요. 여기서 또 자연상수, 자연상수 다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네. 자르고, 어, 다 마이너스네. 자연 마이너스 없네. 자르고, 1번, 2번에서 골라야 된다고요. 여기서 어우 플러스밖에 없잖아. 플러스밖에 없잖아. 마이너스에서 골라야 돼요. 오케이. 이것도 플러스. 어우. 그러면은 1번 빼고 2, 3, 4에서 골라야겠죠? 여기서는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답은 1번. 플러스, 어이거 빼고,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 승.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쫙 봤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맞힐수 있어요 라플라스 문제에서 자연상수가 있다 보기에 모두 다 자연상수가 있는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승이냐 플러스 승이냐 이걸 보고 답을 찍을 수 있어요 플러스 승 찍는다? 용구맨 강의 안 늦은 사람 마이너스 승 찍는 사람? 오케이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라플라스 정의 다 알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까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플러스 승은 절대 찍지 마세요 라플라스는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라플라스는 자연상수,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라플라스는 자연상수,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영구맨이었습니다. <람쥬>